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명지를 향하는 도로를 갈매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온편에 보면은 한마음 셀프 주유소가 나왔네요. 여기서 지금 제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다시 촬영 들어갔고요. 여기가 대충 어디냐 하면요, 이 건너편이 명지 국제 신도시, 업무 신도시인데요. 여기 뭐 한 수키로, 100km 정도 되는데, 그 중간 정도 됩니다, 위치가. 한마음 셀프 주유소, 여기 위치가 거의 중간쯤 됩니다. 국제 업무 신도시, 예. 국제 업무 신도시, 이런 거, 명지 신도시. 예, 요 건너편에 있는데, 그 중간쯤 됩니다. 예, 국제 업무 신도시가 있고요. 예, 그 중간쯤 보면 여기 한마음 셀프 주유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촬영 들어갑니다. 자, 다시 저는 갈매길 따라 걷습니다. 이게 이제 디귿자입니다. 쭉 갔다 오른편으로 갔다 이렇게 디귿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예, 갔다가 우리 이제 갔다가 꺾었거든요. 갔다 오다가 이제 한번 꺾어줍니다. 또 이게 디귿자를 꺾습니다. 그랬습니다. 거기 끝납니다. 저는 그럼 이 길을 다시 돌아서 그대로 돌아오는 거고요. 막 차를 타면 차를 타는 거고 그렇습니다. 말버스 같은 것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예, 버스입니다. 아까 171번인가 지나갔고요. 171번. 그럼 말버스 하단역까지 갑니다. 생생 달립니다. 하단역까지 갑니다. 이 보니까 하단역까지 갑니다. 하단이 하단역까지 가면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 거니까 하단을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는 또 호텔들이 쫙 들어서 있습니다. 호텔초입니다. 현부지 임대 매매, 예, 주인집. 오, 현부지 부지 뭐 도로변에 예, 뭐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무겁네요.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아, 기아 이런데 깨끗하네. 기아가 이거 하여튼 무슨 예, 기아 모양인데 요즘 뭐 전부 다 어떻게 하면 태양광 올리니까 예, 돈 들여갖고 막 이제 두 번째 주유소입니다. 맹기 주유소, 고려 주유소, 맹기 고려 주유소고 맹지로 일어났습니다. 주유소가 두 번째 같은데 이 길목에서 저 밑도 또 있네요. 세 번째 저 밑도 뭐 오일 해놨네. 네, 저도 뭐 있고요. 셀프 저 앞에는 예, 하여튼 저거 두 번째, 저거 세 번째 같습니다. 자, 마을버스가 큽니다. 신창에서 하단, 신당에 나왔습니다. 명시 오순 시태하고 아마 절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요즘 뭐 이래는 철판입니다. 보니까 이게 철판으로 했어요. 아,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 그런 줄 알았더만 철판 녹 좀 잘 안 쓰는 거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철판입니다. 철판입니다. 아, 요 이제 갈매길 간다고 다 이래 한 것 같습니다. 예, 갈매길 거 한다고.
예, 세레타 이거 철판입니다. 이것도 셀프입니다. 셀프 주유소. 셀프 주유소입니다. 저는 지금 대마등 조개 샤브샤브 조개 수육 전골 음식점입니다. 대마등 음식점. 음식점 대마등 음식점입니다. 저 둥그리 한 거 뒤에 그겁니다. 네. 직진하면 녹산산업단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명지 국제 업무 신도시 이리 되어 있습니다. 명지 국제 업무 신도시 순찰형 출장소. 예, 양경찰. 예, 순찰형 출장소입니다. 예, 교만한 양경찰. 예, 숙소 겸 휴식도 취하고. 아, 저 다리가 무슨 다리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길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 저게 아마 그가대교 걸로 빠지는 그 도로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제도. 자, 갈매길 있습니다. 계속 쭉 있습니다. 야, 진짜 쭉 있습니다. 이거 무슨 공원 비슷한데, 공원 뭐 노타리가 비슷해갖고. 자, 이건 이제 바다 하구입니다. 바다. 이건 바다래도 반이 아닙니다.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죠. 예, 방파자 조금 하고. 예, 방파자. 예, 있고. 아, 예, 그물. 그물 무슨 정미. 예. 아, 이건 이제 명지 신도시네. 아, 여기가 명지 신도시구나. 아, 예. 명지 신도시 하더만, 이건 이제 건물 뭐 한 20층? 옆으로 쭉 서가 있고, 한 20층쯤 될 것 같습니다. 강서 어린이날 잔치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 다리 깁니다. 길어. 여기서 쫙 또 끊기네. 예, 저 멀리부터. 예. 이게 저 장님에서 넘어와서 일로 막 바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장님 그 구평 넘어가는 길, 그 도로. 그 쫙 돼 있었거든요. 구평에서 쫙 이러면, 제가 두송반도 갈 때, 카메라 바꾼, 촬영 바꾸는 지점, 상거리라는 거, 예, 거기서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가 대교를 빠져버린 거죠. 그제도로.
예, 빠지는 겁니다. 다리 깁니다, 길어. 예, 다리가 깁니다. 계속 좀 다리, 예, 저까지. 요, 예. 여기 이제 육지고요. 여기 이제 육지지, 그러니까. 강 아니죠. 육지입니다. 여기까지 강, 이 강둑이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물이 있고 안 오죠. 자, 오션시트가 이제, 오션시트를 이제 위치적으로는 저 지납니다. 놓고 진화를 합니다. 위치적으로. 오션시티. 저 끝에 머리습니다. 지긋자로. 자, 옆으로 갔다가 또 안으로 들어오고, 그었습니다. 그 무슨 명지항인가, 무슨 명칭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 꺼내봤는데. 네. 그, 뭐, 태풍 불고 하니까, 나지막하게 해갖고, 예, 검은 물을 덮어놨습니다, 다. 나지막하게 해갖고 덮어놨습니다. 여기 뭐, 가스, 이거 뭐, 이거, 하여튼 뭐, 그거 무슨, 보트 조종 면허 시험 없음 보트 하여튼 그런 거요 무슨 가스 같은 그런 거 파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음식점 같기도 하고 아내가 나지막 하면서 에 남아 조개 같은 거 파네요. 저기 파는 데입니다. 조개 같은 이런 거 예 장어 뭐 조개 이런 거 파는 데입니다. 여기 와서 이제 차로 이렇게 와서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배가 한 대 이제 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 배가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인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뒤에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같은 물에 보면 배가 한 대 있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저거 아닙니다. 배만 이렇게 저까지 가가 있나, 이거지. 네, 사람 없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아, 물속에 들어가는 건 모르지. 다이빙에는 모르겠는데, 일단 배가 저까지 한 대가 돌아다닙니다. 네. 물속에 들어가는 건 모르겠네. 다이빙. 자, 이제 꺾입니다. 이제 도로가. 이제 여기는 이제 바다로 해도 관이 아닌데, 이제 파도가 내리친다 아닙니까? 여기 물이 빠져나가고, 예, 저 물이, 파도가, 강은 파도가 없는데, 하단, 송도, 신평, 다대포, 기장, 그 다음에 빠른 길 일어났네요. 아, 이래 돌려갖고, 아, 일로 가버리면 이 다리를 건너라. 이 소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다리를 건너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빠른 길 일어났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하단, 송도, 그렇죠. 하단, 송도. 하단 송도 가장 빠른 길이 맞죠. 다대포하고
예, 둘로 가면 말 걸려, 일로 가면 빨리 간다 말이 맞습니다. 가장 빠른 길 대입 얼숙도, 이게 얼숙도 대교입니다. 여기 얼숙도 대교입니다. 얼숙도 대교 명칭이. 예, 얼숙도 대교입니다. 이 앞에 섬도 얼숙도 맞죠? 에코센터. 예, 얼숙 중간에 접은 길 얼숙도입니다, 이게. 가장 빠른 길에 해놨습니다. 얼숙 대교. 가장 빠른 길. 얼숙도 대교는 아마 돈 내는 것 같아요. 유료. 유료, 유료. 그게 다 유턴도, 유턴으로 돈다 이 소리입니다. 유턴으로. 자, 얼숙도, 신평, 하단, 다대포. 예, 맞습니다. 남포동도 제일 빠르죠. 도심지로 들어갈 수 제일 빠른 길 맞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이런 비행 돕니다. 이런 이제 돌아 올립니다. 이제 돌 U자로. 아, 예, 그렇습니다. 얼숙도 대교. 이것도 민자 유치. 근데 통행료 받고 땡기는 거죠. 저 밑에 다대포입니다. 지금 저희는 갈매길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저는 저 끝은물 저기 롯데 아파트인가 싶어요. 저 그 바다 끝은물에 이게 롯데 아파트 거예요. 롯데 아파트 그때 많이 봤거든요. 이게 롯데 아파트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예, 단지는 여기서 가리가 이거 저쪽 편입니다. 돌아가면 이제 단지가 있고 다대 오지구입니다. 그가 다대 있고요. 이거는 롯데 아파트 같아요. 롯데 아파트 쫙 저름이 딱 시 딱지가 있는 거요. 롯데 아파트 같습니다. 시원하겠네요. 뭐, 여기 창문 열어놓으면 뭐 시원하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1시간 한 50분 걸었습니다. 예, 2시간 걸으면 또 나가면 4시간 걷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1시간 정도만, 한 30분 정도만 더 걷고 제가 돌아서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는 저기서 저 차를 타고 와서 어디서 내려갖고 이제 또 그래, 막 걷거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밑으로 온 차들은 아마 요 하단 부분에 이제 떨어질 차들이고, 만약 지나간 차 같은 부분에 다리를 얹었겠죠. 지나간 차 같으면은. 요 밑에 하단 쪽으로 어디로 빠질 차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 가는 뭐 송도나 또 뭐 다대포나 갈 것 같으면 위 다리로 가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 요건 바다와 사실은 뭐 강은 강이지만 바다와 마찬가지입니다, 요는. 바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명지 신도시. 예, 저 안에 지금 좀 100% 아파트입니다. 전부 다. 저이 동네는 100% 아파트입니다. 이거 단독주택 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상가 같은 거는 간혹 있을 수 있겠네요. 상가. 옛날 기존 상가. 예, 도로변에. 예, 상가 단지는 아마 상가 단지를 해갖고, 뭐한 5층 이하로 해갖고, 그래, 저, 막 분양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상가 같은 그런 거. 다대포에서 그저 얼숙도 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단 이게 낫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너무 단조롭고 이거는 좀 볼거리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오히려 낫겠네요. 저 다대포에서 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저기 그 얼숙도 예, 그 낙동강 하구도 얼숙도 하구도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 길이 낫겠네요. 조금 여기 뭐 볼거리도 있고 또 멀리 바다도 보고 이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 버스인데 버스 여기 타는 데가 있네요. 아, 여기 이제 바다에 이제 바다에 동동 뜨가 있는 겁니다. 부표. 예, 던지 놓고 이제 그 동동동 예, 그거 같습니다. 아, 여기 맞네. 완전 여기 맞습니다, 이게. 아, 여기서 이를 건너, 저기서 이를 건너려면 못 건너오겠네, 사람들이. 예. 못 건너오겠습니다. 제가, 저도, 그런다. 예, 국제 업무 신도시입니다. 저는 한뭐 10층 정도? 그 정도 돼 있습니다. 저는 뻘밭입니다. 뻘밭이다 보니까 높은 걸못 올립니다. 고층을. 예, 뻘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가 바위가 아니고, 저는 나지막한 거면 다 합니다. 예, 저한 10층 정도만 끝납니다. 예, 요는 또 이제 육지니까 밑에 이제 거기 밑에 파일을 박으면은 딱 파일 안반에 닿으니까 열에 올리거든요. 저는 안반에 안 닿아요. 예, 녹산공업단지하고는 그 뻘밭 위에 지은 겁니다. 예, 수심 50m, 100m입니다. 밑으로 뻘밭입니다, 전부 다. 뻘이 계속 쌓여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심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높은 거는 못 합니다. 나지막하잖아요. 예, 그 저런 데는 뭐 그냥 노년층에서 뭐 그냥 노후 보내려고 이제 저런 데 가는 그겠죠. 아, 요 이제 그저저 그거 제첩 같은 거 잡는, 예, 제첩 잡는 배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첩 같은 거 바닥에 긁을 때 자책을 요 앞에 있네. 싹 긁어 갖고 이제 그래 갈아 갖고 그래 이제 가려야지 그거로. 예, 그러고 이제 그래 새들이 있는데 먹이가 많다 아닙니까? 새들이 온다 아닙니까? 예, 제첩이나 이런 거 조개 이런 거. 자, 저는 이제 여기서 하여튼 오른쪽 건너가야 됩니다. 아까 여기서 돌든지 그렇게 하는데 건너가서 이제 쭉 가갖고 이제 좀 직진해갖고 가다 보면 또 이제 이렇게 제가 또 반대편으로 돌아 나가면 됩니다.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유턴할 시점이 왔거든요. 예, 유턴할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한 2시간 걸었습니다. 이제 저쪽 가서 이제 유턴하기만 하면 유턴할 겁니다. 제가 이제.
예, 전망대. 예, 전망대 괜찮습니다. 위치가. 이제 갈대 같은 거 보고, 그 다음 해질 때, 낙조. 예, 해질 때 괜찮습니다. 해질 때 이제 저리 지는 거죠. 아, 이거 된다. 땅이 자꾸 생깁니다. 땅이 자꾸 생겨요. 땅이 자꾸 생겨요. 아, 사람들 일하고 있네요. 저 보니까. 예, 그, 아까 그, 제철 담는 배. 뭐, 지금 안에,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새가 들어와서 이제 안에 있는 그 뻘밭에 있는 거 여러 가지 그걸 조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 날아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구가 천이에요, 그겁니다. 그냥 순천만 순천만이지만 여기 낙동강 하구가 더 커요. 예, 어마어마 큽니다. 이제. 자, 여기도 자꾸 땅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땅이 자꾸 육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럼 이것도 퍼내고 해야 돼요. 예, 강이 이제 그대니까. 이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양쪽으로 다 많이 파고들었거든요. 주택도 그렇고 많이 파고들어갖고. 지금은 이제 이 선에서는 이제 밑으로 이제 범람 안 하도록. 그걸 또 하구도 준수하고 이래 범람이 안 하도록. 야, 야. 땅. 예, 땅이 지금 많이 생깁니다. 아, 여기 시티 스타필드. 아마 저거 무슨 백화점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송도 이제 또 오로 명지 오션 시티. 그 오션 시티는 직진이고, 아, 오션 시티 직진 해놓고, 아, 저까지입니다. 오션 시티. 예, 저 전부 다 오션 시티네요. 저 직진이고, 왼쪽으로는 이제 송도 돌아간다. 이 소리입니다. 신평 산업단지로. 이제 다리에서 저 통과하네요. 명지. 예, 명지를 해놓고 다리에서 톨게이트. 예, 톨게이트 저 보이네요. 명지 해놨습니다. 저게 누가 살았냐 하여튼 뭐, 누가 사, 뭐죠? 저거 참 어떻게 사람들 저, 저 어떻게 뭘 이리 왔는지 모르겠어요. 장할치도 멀고. 아, 여기 지금 건너가는 길이 없네요. 건너가는 길이 안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계속 가네요. 건너는 지금 길이 작아요. 이제 건너편에는 오른편만 지금 있어요. 이 갈매길이. 건너는 지금 길이 있어도 좀 작은 것 같아요. 야, 있긴 있네. 있는데, 있네. 반밖에 안 돼요. 이제 건너편에는. 이제 단지 안에,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런 데 들어가려고. 그런 인도가 있는데, 사람들도 아예 막 댕기진 않고, 여기 도로변에는. 허불판입니다. 허불판입니다. 아, 건널목 있네요. 아, 건널목 있는데, 아, 건널목인데 건너가 될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길이 좁아서 안 되고요. 자, 지금 몇 시 됐노? 아, 됐네. 자, 그럼 여기 저는, 아, 르노삼수 좀 더 가보면 좋은데,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아, 그럼 2시면 끝나면 4시고 다시 돼버리니까. 아, 여기 그냥 뭐 차를 타도 되지만, 저 일단 걷기 운동이니까 자 2시간 4시간 걷는 거니까 자 저는 여기서 방향을 돌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지금 여기 무슨 그 무슨 해관이나 그런 거 무슨 관광공사 같은데요. 저 건너편에 요 이름이 보이는데 천령대교 교
약사 뭐라 적어 놨습니다. 얼숙도 대교 전망대, 얼숙도 전망대입니다. 저 건너편 저 얼숙도 대교 전망대입니다. 여기 얼숙도 대교 전망대라 되어 있습니다. 예, 얼숙도 대교 전망대입니다. 예, 요 지금 저 신호도 여기 되어 있지만 저 갈매기는 계속됩니다. 자, 이래가 저 명지로 계속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럼 여기서 지금 유턴할 겁니다. 예, 요. 아, 요 강 중간에 지금 요 이제 그 강물이 쌓이가 점점 쌓이갖고 몇 년 동안에 좀 저 갈대가 쫙 나 있고요. 옆으로는 자꾸 이제 더 쌓입니다. 이제 예, 쌓인 그런 이제 광경이고요. 예. 명지 신도시 오늘은 이제 못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 저 명지 그 안에 저 밑에서 들어가봐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갖고 그것을 내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슨 건물이 거창한 게 있습니다. 지금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택 거주하는 곳은 아니에요. 이 바다 예, 건너편에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거창하게 지어놨습니다. 아파트 이제 분양하려고 뭐 여러 가지로 거창하게 지어놨습니다. 그 창문을 열어놨나 아니 비가 있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짓다가 추운 거냐. 짓다가 추운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그래요 분위기가. 예, 지금 멋이 안 좋습니다. 아파트는 그대로 다 지어져 가 있어요. 시내버스 대인데 여긴 지금 시내버스 58번입니다. 58번 돼 있고요. 58번 돼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막 지금 뭐 거창하게 지났습니다. 저거 아파트 막 너른 땅에다 막 거창하게 지났습니다. 거창하게 지났어요. 여기 뭐 어디 화장실도 없고 여기 도로변은 없어요. 안전 없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없고 계속 이 왼편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유턴하겠습니다. 예,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 낙동강, 전망대 낙동강, 얼숙도 대교 전망대입니다. 얼숙도 대교 전망대에서 촬영을 끝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2시간 20분 걸어왔습니다. 예, 얼숙도 전망대에서 돌아가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예, 예, 교양역사관이네. 얼숙도 전망대, 예, 하고 교양역사관입니다. 얼숙도 전망대하고 교양역사관. 예, 얼숙도 대교 전망대 교양역사관 이 건물입니다. 예, 여기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을 마치겠습니다.